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고비 국내 출시 D-1 비만 치료제를 넘어 뇌질환 치료까지 피트 요요 현상입니다. 위고비가 제 생각에는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이걸 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 근데 자 마침 이 드라마가 노리지는 않았겠죠, 설마? 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야, 한석규 씨가 공중파 나와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댓글에는 저게 넷플릭스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요즘에 이 넷플릭스가 왠지 그 모르겠지 좀 한 등급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꽂아놓으면 뭔가 고급스러워 보여, 그렇죠? 그 똑같은 드라마인데 공중파에서 하면 괜히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어 보이는 이런 약간 착시 현상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됐냐면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엄청난 자본력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흑백요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많은 자본력을 투자해가지고 물량 공세 쏟아부으니까 야 쟤네는 돈을 엄청 쏟아부는다. 그게 퀄리티가 좋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공중파 같은 경우는 주말 드라마니 뭐니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하찮은 드라마나 만들고 제작비도 없으니까 퀄리티 떨어지겠지. 약간 이런 이미지가 박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중파에서 했는데 와, 전 진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텔미 썸띵을 보고 심은하 씨랑 한석규 씨의 연기를 보면서 그때 느꼈던 소름을 십몇 년 만에 다시 느꼈거든요, 지금. 그냥 이걸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지무비 씨 걸 봤어요. 지무비 씨, 고몽 씨가 그냥 요약된 것만 봐도 제가 전율이 느껴지는데 이친자, 이친자 줄여서 하더라고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진짜.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황정민 씨나 한석규 씨나 최민식 씨나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워낙 많이 나오고 다작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그 쿠세 같은 게 너무 똑같은 게 느껴져서 전작품의 캐릭터가 자꾸 떠오를 때가 있긴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연기 생활을 다 3, 40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가 없는 그 몰입감의 연기력은 진짜 어떻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다이어트 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사실 수식어죠. 다이어트 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지금 싹센다니 위고비는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나왔냐? 자, 지금 1, 2회밖에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극중에 송미나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지금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일단. 근데 이제 경찰들이 막 밝히는 과정에서 송미나가 이 극중의 송미나야. 극중 이름이 송미나가 무슨 약을 구매한 것 같다 하면서 막 검색 스크리닝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펜으로 절묘하게 가려놨지만 누가 보더라도 XENDA 센다잖아요. 센다. 이거 싹센다죠. 그렇죠? 싹센다를 구매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피해 현장에서 시체는 없고 혈흔만 발견됐는데 그 혈흔에서 이 싹센다의 성분이 발견됐어요. 싹센다의 성분이. 자, 가격 쪽지로 문의해서 그거를 팔았다. 아, 그걸 샀다. 성민아 씨가 샀어요. 뒤로 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소량의 리라글루티드. 아, 정확히 고증했죠? 자, 리라글루티드가 여기 리라글루티드가 혈액에서 0.01mg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나오죠. 특이사항 소량의 리라글루티드 검출됨. 바로 싹센다의 주요 성분이 리라글루티드죠. 그 다음에 나온 위고비는 세미글루타티드고 그렇죠? 리라글루티드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즘 자주 나오신 너무 웃겨요. 윤경호 씨. 뭐 신종마약이에요? 리라 뭐라고? 이랬습니다. 네, 진짜는 알고 있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극중에서 모르는 그런 형사로 나오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이친자에서 싹센다가 나왔고 저기에서 그 범행을 밝히는데 이제 당뇨병 약으로 쓰이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와요. 맞죠? 원래 그 전신, 싹센다의 전신인 뭐 지금 그 빅토자 이게 당뇨병 치료제였기 때문에 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니까 고령 아니야? 막 이렇게 추정을 하다가 아니지 아닐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애들이 맞을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범인이 누군 죽은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지금 싹센다. 그리고 그 성분이 니라글루티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위고비가 지금 내일 이제 출시가 되는데, 출시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맡은 유통회사가 주문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주문 접수가 폭발할 것 같은데, 자, 위고비가 용량이 0.25mg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나오거든요. 2.4mg까지 나와요. 물론 다 임상을 거치고 FDA 승인까지 받은 거죠. 이제 시약처 허가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임상을 할 때 동물한테 대상으로 비임상, 전임상을 한 다음에 임상 1상 이상을 거치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판단하죠. 아까 그 바로 전 코너에도 나왔지만 독성과 예를 들어 유효성이 있더라도 독성이 있으면 그건 치명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독성이 그러니까 동물한테 먼저 하는 것이고 독성이 없어야 되는 안정성이 판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유효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용량을 늘려가면서 주수를 늘려가면서 임상을 합니다. 그런 단계를 모두 다 거치고 나와서 지금 시장을 재패해버린 것이고요. 자, 위고비 유통을 맡은 회사는 다음에 나옵니다. 줄릭 파마코리아라는 회사가 유통을 맡았습니다. 자, 줄릭 파마코리아가 의약품 유통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통을 맡았는데 지금 위고비의 출하 가격을 여기서 정한 거는 펜 하나가 4주짜리예요. 이 위고비는 싹센다는 매일 주사를 꽂아야 되는데 이 위고비는 1주당 한 번 꽂으면 되잖아요. 4주분 37만 2025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용량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용량에 따른 출하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그 용량은 자기가 맞는 거를 선택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한 펜당 아까 말한 대로 사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 펜으로 한 달을 쓸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가격은 줄릭 파마 코리아에서 출하 가격으로 내놓은 거고 이 가격대로 팔릴지 더 비싸게 팔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치과 치료 같은 거예요. 비급여 의약품이니까 팔기 나름이에요. 그냥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이거를 막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판다. 그래도 사람이 막 널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 작가님의 지금 뭐 사인 들어간 책을 중고나라에 누가 70만 원에 올려놨거든요. 원래 정가 9,900원짜리를. 근데 만약에 그 70만 원이 올려도 다 사버리면은 70만 원, 80만 원에 올리죠.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왜 위고비가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면 줄릭 파마코리아에서 37만 2025원에 책정해서도 15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의료기관마다 틀려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다. 자, 근데 이제 싹센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팔리고 있었으니까 싹센다는 현재 펜당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싹센다는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되니까 한 달 약값이 대략 싸게 맞는 데는 10만 원. 비싸게 구하면 30만 원대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결정적으로 싹센다는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되고 위고비는 한 주당 한 번 맞을 수 있는 편의성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싹센다의 한 달 약값 최고치 30만 원보다는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맞을 사람들은 다 맞아요. 자,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이런 역작이죠. 맨 최초에 누가 있었느냐. 맨 최초에 빅토자라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비아그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비아그라가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약으로 개발됐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이오신인데 그건 이제 제네릭이나 이제 그 화학합성 의약품 시절이죠. 거기서 심장병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갑자기 발기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야 이거 발기부전 환자한테는 발기부전이 부작용이 아니잖아. 이래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변환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빅토자를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 지금 당뇨병 치료 환자들한테 치료제를 투여하다 보니까 여기서 체중 감량의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근데 살이 찐 사람들한테는 체중 감량이 부작용이 아니잖아요. 좋은 소작용이죠. 그거를 이제 변환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펜은 똑같아요. 다 펜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빅토자도 펜 형태로 생겼고, 요 앞에 뭐, 요 자기가 팁을 바꿔서 끼면 되는 것이고요. 빅토자가 있었고, 빅토자를 2015년에 비만 치료제로 변환해서 출시를 한 게 싹센다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빅토자 뭐 이걸 보죠. 내용물이 리라글루티드. 아까 전에 이친자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리라글루티드 성분이
이 성분이에요. 그렇죠? 이름 바꾸지 않고 똑같이 드라마에서 사용했죠. 진성 당뇨병, 제2형 당뇨병,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자, 빅토자로 시작을 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싹센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젬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가 나오기 전에 위고비의 전신은 또 오젬픽입니다. 이 오젬픽이 당뇨병 치료제인데 빅토자보다 더 진화된 거예요. 성분이 틀려요. 그리고 이 형태는 똑같습니다. 펜타입을 취하고 있고요. 자, 오젬픽이 나왔는데 그거를 또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 변경한 게 위고비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위고비가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킴 카다시안이랑 일론 머스크 나서 다 자기가 그거 맞고 빠졌다고 하니까 그거 다 팔려버려가지고 동이 났어요. 그래서 오젬픽은 원래 당뇨병 환자한테만 이 의료 저기 의사분들이 처방을 해주는 전문의 약품이거든요. 근데 오프라벨로 그냥 비만 치료제 환자한테 의사가 그 처방을 내리는 경우도 생겼어요. 너무나 이 위고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대신 처방을 받기도 했었죠. 어쨌든 오젬픽에서 변경된 게 위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젬픽은 성분이 틀리죠. 아까 빅토자 그리고 싹센다는 리라글루티드. 아까 저기 드라마에 나왔죠. 여기 오젬픽하고 위고비는 성분이 세마글루티드입니다. 틀려요. 세마글루티드로 틀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리벨수스라고 있죠. 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거를 경구용으로 만든다. 아니면 패치형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 지금 다 급등하고 있죠. 무슨 대화제약이니 나이백이니.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아가지고 먹는 지금 당뇨병 치료제로 팔리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또 노보노디스커 겁니다. 리벨수스. 이건 이 먹는 거니까 리벨수스 정이라고 하겠죠. 먹는 건 유일해요. 성분은 똑같아요. 이것도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오젬픽, 위고비, 리벨수스 전부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 근데 얘는 먹는 거다. 노보노디스크가 이미 먹는 것까지 개발했습니다. 경구용까지. 그거를 이제 이 시장을 경구용이 편하다고 하니까 이거를 가고 싶은데 상당히 어렵죠. 자, 그 왜 경구용을 안 할까요? 당연히 누가 주사바늘을 꽂고 싶겠어요. 만약에 세 달에 한 번 꼽는다고 해도 꽂기가 싫겠죠. 왜 그러면 먹어서 복용하는 경우에 소화기관에서 이미 다 약효가 없어져 버려요. 대부분. 그리고 펩타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점막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경구로 했을 때 흡수율이 급격히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구용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보노디스크만 유일하게 만들어놨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First Oral GLP-1. 자, GLP-1 치료제로 경구용으로는 첫 번째이자 지금 유일하다. 첫 번째이다 유일한 게 리벨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구용을 만들어서 노보노디스크를 역전해보겠다. 이미 노보노디스크 만들었습니다. 자, J형 당뇨병은 이런 내용이고요. J1형 당뇨병과는 다르고 지금 이 당뇨병 치료제들은 J2형 당뇨병을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GLP-1, 이 글루카곤의 여러 가지 이 효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다이어트 약이 왜 틀린 표현이냐면 살을 빼는 약이 아니에요. 얘는 살을 빼주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뭐냐면 배부르게 느끼는 효과, 포만감 효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게 만드는 거지 살찐 거를 살을 빼주지 않아요. 그런 환상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이 많습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되겠죠. 살은 자기가 운동해서 빼야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에서 재밌는 연구를 최근 했는데 자, 지금까지 아까 GLP-1이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려가지고 그래서 부작용이 뭐가 일어나면 막 구토가 일어나요. 싹센다든 위고비든 맞아가지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거의 그거랍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임신했을 때 입덧하는 거를 간접 체험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토를 할 것 같은데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살을 빼주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뇌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효과를 내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울대 연구진이 그걸 밝혀냈어요. 쥐랑 사람에서. 그래서 GLP-1 비만 치료제가 과연 뇌의 어느 부분에서 먹기도 전에 배부름을 유발하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알아낸,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자극하는 건데 DMHV의 GLP-1R 신경세포 여기서 배부름 효과를 먹기도 전에 나타낸답니다. 생쥐도 나타났고 인간도 동일하게 나타났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종류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많이 계속 후속으로 나오려고 준비 중인데 일라일리도 벌써 나왔고 비만 치료제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걸 자극한지 안다면 이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뇌 쪽을 만약 공략해서 뭐 뇌혈관 장막을 뚫고 들어가는 뭐 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 이번 연구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서울대에서 중요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운동을 해야지 살을 빠진다는 건 그건 잊으면 안 되고요. 절대 주사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살을 빼는데 최강의 조합이 아닌가 싶네요.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위고비 한 대 맞으면 살 빼는데 대박 조합 아니야?